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하락장에서나 상승장에서나 네, 수익을 낸다고, 이어서 수익을 낸다고 해가지고 아, EMTV예요. 아,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EMTV냐고. 아,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 있잖아. 있다 해가지고 네, EMTV입니다. 아, 네, 어제 미국 주식이 좀 오르다가 한 90포인트 정도 빠지고 끝났죠. 거기다가 또 선물이 네, 아침부터 20포인트 정도 빠지니까 오늘 지수가 확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장중에는 뭐 25포인트까지 밀리다가 15포인트 네,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를 보면은 오늘 코스닥 지수는 좀 많이 빠졌네요. 2% 17포인트 거의 뭐 18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금 5일선하고 네, 20일선하고 60일선이 네, 딱 만났죠. 네,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급락이 나오든지 네, 한번 급등이 나오든지 할것 같은데 급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데 미국 주식이 많이 빠져야 빠져요. 우리나라 주식만 이렇게 많이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주식에 네,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빠질 확률이 네, 조금 더 높다고 보여져요. 올라갈 확률보다는 다시 상승이 나온다면 2,400포인트까지도 네, 다시 또갈 것도 같은데 만약에 2,400포인트 가면은 네, 추가 매수 네, 했지 추가 매수를 네, 하려고 했었는데 가지 않고 또 오늘 빠졌기 때문에 네,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종목을 한번 훑어보면은요. 먼저 롯데지주 뭐몇번 얘기했었죠, 제가. 롯데지주는 3만 원에 잡으면 네,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 했는데 3만 원에 네, 좀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빠져가지고 네. 29,000원 네, 밑에까지 내려왔다 왔는데 오늘도 3만 원을 회복해가지고 네, 마감을 했습니다. 롯데지주는 네, 워낙 좋은 회사도 좋고 네, 안심 종목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네,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관심을 갖고 네, 너무 무리하게 매수를 하지 말고 이 종목도 뭐 지수가 폭락하면 네,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목보다는 하락률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지수가 위에 와 있으니까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적당히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가지고 있으면은 한 20% 네, 20% 수익은 네, 무난하게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네, 갖고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분은, 네, 한 5분 문의가 오면은 한분 정도, 네, 할 정도거든요. 오프라인, 네, 이벤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투자 금액이 소액 가지고 계신 분이야 어쩔 수가 없죠. 뭐,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주식은. 그런데 금액이, 네, 뭐, 크게 갖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이 아닐 때도, 네, 저렴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거저, 네, 교육을 받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다 얘기를 못하지만 그 주식에 꼭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주식에서 수익을 내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워런 버핏도 얘기도 했고 유명하신 분들에게 좀 많이 알수록 주식은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안심 종목, 네, 종목 보는 그 능력을 네, 교육을 하고, 그리고 ELW로 네,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2, 3월 달에 대박 나는 거 봤죠? 수억씩 버는 거, 그런 식으로 수익 낼수 있는 그 방법, 네, ELW 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또그 외로 또, 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를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카톡이나 문자로만 문의를 하고,
전화를 하라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좀 숫기가 없으신 분 같은데, 자세한 건 전화로 해가지고 상담을 해야지 됩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 만족을 하시고 주식이 이런 거구나. 아, 진작 빠질 걸 그랬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완전 초보 분들도 받고 나면은, 네, 주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네, 아주 뭐 잘하고 있으니까. 특히 대학 교수님도 인정을 하셨고, 네, 아주 천기누설을 하셨다고 칭찬을 아주 하고 갔습니다. 아,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죠? 그 11월 달은 11월 21일 날 날짜가 잡혔습니다. 벌써 11월 달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신청자가 들어오면 날짜가 잡히기 때문에 11월 21일 날로, 네,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이죠? 네, 21일 날로 잡았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을 보면은 동양. 네, 동양이 아,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오늘 25원 상승을 했는데, 아, 이 종목도 뭐 제가 치고받고 하라고 했거든요. 네, 1100원대 오면 잡고 1200원대, 1200원대 오면 팔고 가라겠는데, 한번 급등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은 네, 좀더 기다리면은 아, 한 1400원 정도, 1400원 정도에서 아, 매도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아, 좀더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동양도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네, 매수할 수 있는 아,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BC월드제약이 오늘 좀 장이 안 좋은데도 급등이 나왔죠. 아, 이 종목은 뭐 제가 수차례, 네, 18,000원 초반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2만 원 넘어가면 매도를 해라. 뭐 HLB 마냥, 아, 수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인데, 아, 요번에는 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때보다, 네, 많이 올라갔었죠. 2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아, 너무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18,000원대까지 가기는, 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오늘, 네, 2만 원을 살짝 깨고, 네, 급등이 나와 다시 2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2만 1,950원에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다시 또, 원위치까지 올라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든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네, 소액만 들어가서, 네, 이익을 보면 조금 보고 아니면 또 본전까지 와가지고 손실이 난다 하면 추가 매수로 대응해서 결국에는 이익을 보고 나와야 됩니다. 아, 주식을 모르시는 분은 맨날 손절 하잖아요. 무슨 손절했으면 아주 큰일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 나 그거 손절했어. 해가지고 뭐, 손절한 게 무슨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데, 손절한 건나 주식에 실패했습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안 하고 크게 당하는 것보단 낫지만은, 여러분들이 손절 외치는 거는,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주식의 대가들은, 네, 큰 폭의 하락장, 그런 때 손절하는 거지. 평상시에서는 손절이라는 게 없어요. 네, 절대. 어떻게 주식 농부 그분도, 박영옥 씨도 손절, 농부, 농사 지내는데 손절을 하겠어요? 한번 사오면 그냥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손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주식을 할줄 아는 사람은. 저도 주식에서 손절이라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손절할 종목은 사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보면, 다 손절할 종목만 사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종목을 볼줄 모르기 때문에 네,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면 올라가고 사면 빠지고 네, 그런 경향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HLB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국민이 엄청난 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또 투자되어 있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를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오늘, 네, 음봉이 나왔죠? 네, 음봉이 나오고 다시 또 94,8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아, 오늘도 뭐, 시황은, 네, 시황은 좋은 게좀 떴어요. 떴는데도, 아,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개인이면 2,100억을 매수를 했는데도 2% 하락했습니다. 2,100억. 아, 종가에는 4% 하락했네요, 4%. 2,100억이나, 네,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HLB를. 네, HLB 표적 항암제, 네, 리보세라믹이, 네, 국내에 먼저, 아, 판매, 네, 판매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 위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네, 내주었다는데 현재 HIV는 리보세라빈이 글본 임상 3상을 마치고 데이터 수집 작업을 네,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연내에 네, 신약 시판 허가를 네,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네요. HIV 관계자는 네, 22일 네, 그 아직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미국 식품의약품 FDA 있죠. 거기에 DNA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으나 네, 코로나 네, 19 그 여파로 인해서 데이터 수집 과정 등을 네, 고려하면 구체적인 일정은 네,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네, 뉴스 내용을 보면은, 네, 아주, 조금 야리꼬리한 게 있죠. 네, 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개인이, 네,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내용에 혹한다기 보다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고기가 진짜 저게 내 먹잇감인지 낚싯밥인지를 잘 알고 물어야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목을 볼 때 본인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 종목은 확실한 종목이다. 이 종목은 좀 위험하다는 걸 알고서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주식 농부 박영욱 씨 마냥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HIV는 뭐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요번에 뭐 오늘 10만 원을 돌파하고 양봉이 두 번 나와가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밀린 것 같은데 기관에서 좀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소폭 매수를 했고 개인이 뭐 거의 다 매수했거든요. 개인이 뭐 거의 다 100%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매도할 물량이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개인들은 대체로 보면은 올라갈 때 사요. 올라갈 때 사고, 그리고, 빠질 때 팔고, 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보면은 빠질 때 삽니다.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네. 어제하고 오늘은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어제하고 오늘은 HLB를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오늘 매도, 어제도 매도, 왕창 매도했죠? 근데 그 전에 이틀은 샀잖아요, 이틀은. 밑에서 빠졌을 때는. 계속 매수를 했죠? 어제하고는 올랐을 때는 팔았죠. 네. 외국인들도, 여러분들, 단타를 한다겠죠? 외국인들도 단타를 해요. 9만원에서 10만원이면은 이게 수익률이 10%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엄청난 겁니다. 요즘에 은행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수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5년을 놓아야 돼요. 5년을. 5년을 놓으면 10% 수익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단타를 많이 해요. 단타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은 네, 치고 받고 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장이 안 좋아 보이니까 네, HLB도 네, 10만원, 네, 11만원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 네, 매도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8만원대 오면은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조금 안전하게 매수하려고 하면은 8만원 중반 밑으로 내려올 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네, HLB 생명과학도 오늘 3.39% 950원 하락한 27,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네, HLB보다 더 좋다고 했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네, 2만원대 밑으로 장이 안 좋아서 빠진다면은 네, 매수가 가능하니까 HLB 생명과학도 네,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은 안심 종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절을 좋아하시는 분은 손절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HLB 생명과학은 지금 개인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지금 5일째 대량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5일째 대량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뭐 매수했다 소량씩 네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헬릭 스미스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양봉 어제 이어서 양봉에 마감을 했는데 19,200원까지 빠졌다가 2만 450원, 2만을 또 오늘도 깨지는 않고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방 경직은 보이고 있지만은 네, 지금 장이 만약에 안 좋으면 추가로도 하락할 수가 있고 만약에 또 하청이 받쳐주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네, 어제 얘기했듯이 3만 원까지 회복이 네, 될 수도 있으니까 될 확률보다는 제 생각에는 안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빠져나가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맞추는 것도 있지만은 잘 모르는 것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거 이 종목은 제가 3만 원될 확률이 안될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조건 복구가 되니까 복구되면 매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종목은 제가 또 자신감 있게 젬백스 마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종목도 있지만 네, 잘 모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KPS 생명과학이 어제 상한가 쳤는데 오늘 무조건 고점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중에는 14,4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랬다가 또 250원 오른 12,050원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워낙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네,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지금 많이 저가에서 많이 올라갔죠. 네, 100% 정도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타에 자신 있는 분들만 네,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하다가 네,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랑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네,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에는 왕도가 없어요. 주식에는 여러분들이 탄탄한 유튜브 그런 채널 보면은 구독자도 많고 댓글도 많고 한데 돈 벌었다는 댓글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안 되는데요. 뭐 이런 댓글이죠. 해서 잘안 되면은 빨리 수정을 하겠죠. 조지스로서의 명언에 실수나 오판이라고 생각하면은 즉시 수정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자꾸 붙들고 있어 봐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고생만 하고 계좌만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뭐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거 단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수익이 났다 안 났다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500만이나 1,000만 원 가지고 뭐 6년 7년 해가지고 뭐 5억을 벌었네 6억을 벌었네 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단타를 해가지고 오늘 밥은 먹는 겁니다. 그 정도면은. 그치만은 그게 큰돈 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수익을 못 내니까 엄청 큰돈 버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건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어느 정도 할줄 아는 분은 그 정도 수익은 다 냅니다. 그 정도 수익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물론 뭐 손실 본거 이런 거에 비하면 많이 버는 거죠. 그렇지만 주식 진짜 고수가 볼 때, 주식농부 이영욱 씨 이런 분이 볼 때는 진짜 하찮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대충 예전에 세력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게한 7, 8년 동안 네, 한 38억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38억. 네, 그렇기 때문에 뭐 5, 6년, 6, 7년 동안 네, 500만이나 1,000만 원 가지고 뭐 5억, 6억 벌었다는 거는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 정도면 주식은 할줄 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년에 여러분들이 100% 수익만 될줄 알면은 그 정도 수익이 되는 거예요. 1년에 100% 수익만 될줄 알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가지고 5년, 6년, 7년 만에 네, 6, 7억을 벌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5, 6억이나 6, 7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 모르고 네, 주식을 할줄 모르니까 그렇지. 안심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하면은 1년에 100% 수익 내는 건 아주 쉽습니다.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1년에 1억 만드는 거를 초기에 했었잖아요. 예, 4,000만 원까지, 6개월 동안인가,
6개월인가 4개월인가 아 4개월이구나 4개월 만에 4천만 원 만드는 거 보여줬잖아요. 4천만 원 가까이 만드는 거를. 그럼 4개월 만에 300% 수익이 난 건데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100% 수익만 내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익을 6, 7억을 벌수 있다고 했는데 4개월에 300% 수익을 냈잖아요. 그 단타의 고수 제가 인정한다는 분, 그분은 네, 엄청나게 벌었죠.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500만 원 가지고도 1년에 10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은 예, 뭐 5년, 6년, 6, 7년 걸려가지고 뭐 5억, 6억, 7억 버는 거는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타를 잘 하시는 단타의 고수는 많이 벌어봐야 10억대예요. 큰 부자가 될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박영욱 씨 마냥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몇백억, 몇천억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네, 여러분들 노후에는 단타 못 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신경콘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주식해가지고는 주식 오래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제 아마 20, 30대 팔팔한 사람들은 네 스트레스 받아도 괜찮고 견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단타할 만합니다. 그렇지만은 한40 넘으신 분들은 금방 50대거든요. 스트레스 조금 받으면 몸다 버립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안전하고 네, 확실하게 네, 편하게 수익을 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을 잘낼수 있게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네, 계속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네,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 여러분들도 주식 고수가 될수 있는 길이 네, 열려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고 네, 그 주식을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주식투자연구소 해가지고 했다고 했죠. 그때 이제 들어간 연구비만 해도 10억이 넘는데 하여튼 교육 제가 좀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네, 그 연구비도 좀 빼고 이렇게 하면은 교육비도 대폭 낮춰가지고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을 줄 거니까 이음TV를 끝까지 네,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반 상담도 좋으니까 특별히 뭐 교육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카톡이나 전화를 주시면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주식에서만큼은 네, 자신이 있으니까 네,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끔 댓글에다가 좀 이상한 걸 다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도 뭐 그런 약간 비꾸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 구글에서 그 자동으로 네, 삭제를 해줘요. 아주 좋은 기능이더라고요. 댓글이 오면은 그 댓글이 일단 저한테 딱 뜨거든요. 떠가지고 그 다음에 동영상 댓글로 딱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스팸이나 뭐욕 같은 걸 썼다든가 조금 안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차단을 시켜버려요. 구글에서 자동으로. 차단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가지고 안 좋다면은 빼놔버려요. 올리질 않고. 네. 그럼 제가 거기 분석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댓글도 가끔 빼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댓글 썼는데도 안 올라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다시 보고 또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아주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또이 컴퓨터가 감지를 못 해가지고, 또안 좋은 댓글도 네, 등록을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너무 길었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